2023년 관세사 2차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보면은 결국은 그런 분들이 가서 또 합격하고 또 수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당당하게 시험장 가서 꼭 합격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험장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꼭 다시 합격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간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잘 펼쳐내시는 것 같고요. 당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인데 그 모르는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여가지고 왠지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이 있다고 믿고 꼭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하셔가지고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제 컨디션으로 꼭 시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응원하겠지만요,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니까요. 네, 좋은 결과 함께 하리라고 저 믿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임예진 관세사입니다. 자, 이제 2차 시험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떨리고 사실 책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 조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에 대한 컨디션은 사실 최상이 아니더라도 멘탈 관리에서 무너지게 되면 요거는 시험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매주 우리가 했던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시험에는 더 좋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가장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게 내가 준비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 준비하지 않은 문제, 소위 말해서 모르는 문제죠. 모르는 문제에 집착이 되면 아는 문제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아는 문제를 깔끔하게 다 쓰시고요. 모르는 문제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한 절반 정도는 아는 경우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배점이 있는 키워드가 뭔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점수를 그나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르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소위 말해서 쫄지 마세요. 나도 모르지만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작년에도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는 모두가 잘 못 씁니다. 만점 처리가 되도록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 때문에 아는 문제까지 타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멘탈 관리를 시험 중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거예요.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교시에 집착하는 경우, 이미 시험은 끝났는데 1교시에 집착해서 내가 이걸 썼나? 제대로 못 썼나? 이걸 1교시와 2교시 쉬는 시간에 보시면 안 됩니다. 혹은 나는 안 보더라도 자꾸 뭐 옆자리 뒷자리에서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듣지 마세요. 이어폰 같은 거를 꽂으시든 아니면 장소를 잠깐 옮기시든 2교시 시험 준비를 하셔야지 1교시, 그러니까 지난 교시의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특히 시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험 중에도 혹은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좀 대담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그 이상 정확한 답안을 서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 축하연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시험 날까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시험 화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세율표 강의하고 있는 최두원 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올해 초 작년 말 그때 모의고사 설명한다고 처음 만났었을 때 여러분들 막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약간 좀 주눅들어 있었던 그때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들 그 작성된 답안지들 보면 아주 그냥 패기 넘치고 실력 있고 진짜 관세사다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했던 거 내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시험 보면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자신감 잃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결과 좋은 결실을 맺기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꼭 이제 작은 강의실 말고 꼭 관세사 업계 현장에서 우리 선후배 관계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 또 시험 현장에서 또 기회 되시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술표 강의하는 조천희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저희 커리큘럼 따라오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든 또 스터디를 하든 각자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희 특히 전문 자격사가 시간이 걸리는 시험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또 각오하고 준비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꾸준하게 공부하셨고요. 이제는 결과를 받으실 시점이 됐다. 물론 그동안 노력하셨던 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시고 이번 시험을 보시고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요. 최선의 컨디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고 그동안 연습을 실전처럼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실전을 연습처럼 부담감을 좀 덜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테스트도 받고 긴장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그동안 공부했던 게 빨리 기억이 안 나거나 순간 놓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선의 컨디션이 아닐까 싶어요.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셔가지고요. 그런 컨디션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꼭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하신 모든 능력 또 뭐 시간 투자한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정말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합격하시면 또 곧 있을 2차 합격자 모임에도 참석하셔서 같이 또 즐거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꼭 2차 모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무역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 최권수 강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뭐 나름대로 뭐 1년, 2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시험 당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많이 좀 떨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떨린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떨림은 최소한으로 느끼시고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정리 잘 하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아마도 뭐 초인적인 힘이 발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컨디션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잘 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현장에서도 마음으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험이네요. 본 시험. 사실 매년 그래요. 이맘때가 됐을 때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예민해지고 누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 문제랑 나랑 코드가 안 맞거나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좋은 답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시험 당일 문제가 없을까? 지금까지 잘한 걸까?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 하셨어요. 지금 해오던 그대로 이제 본 시험에 가셔서 이제 그대로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제 본 시험에서 모의고사 때 하지 않던 행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 시험이니까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잘해야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뭔가 쓸데없는 문장을 쓴다던가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목차를 쓴다던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 시험이라고 긴장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랑 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나오지만 쉬운 문제도 많거든요.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쉽다라고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바로 답안을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10초, 20초, 최대 30초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는지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할지 한 번만 심호흡을 하시고 한 번만 생각을 하시고 써내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 써내려 나가면서 이제 바로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됐음을 느낄 때는요 거기서 올바른 답안으로 되돌리려고 하면은 답안이 오히려 어색하게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앞에 쓴 한 페이지 정도는 과감하게 X를 쳐서 날려버리는 것도 용기예요.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전체 답안이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잘 쓰셔서 올해는 누구나 공부를 잘 해왔으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합격하는 건 물론 대단한 거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공부를 끝내서 시험장 가서 시험에 응시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이날 시험을 봤다라는 이 경험은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 잘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마지막 시험 당일까지 여러분들이 본 실력을 잘 발휘를 해서 꼭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저를 볼 때는 언제예요? 이 학원의 합격자 모임일 것입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여러분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판창원 건설사고요. 이제 시험 곧 보게 될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보다는 마지막에 후회 없이 하려면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특히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문제를 받았을 때 관세법부터 무역실무까지 전 문제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리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면 어떡하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런 멘탈은 바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모르는 문제가 세 문제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르면은 다른 수험생도 모를 거야. 근데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자.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본인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글짓기를 감히 해설하더라도 분량을 채워서 다 쓰세요. 아마 좋은 말 얘기든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남들도 모를 테니까 나는 어떻게든 써서 분량을 채우겠다 그런 노력을 한 수험생들이 0점 몇 점 차이로 분명히 합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숫자나 공식 같은 걸 쓰실 때는요 잠깐 0점 몇 초라도 숫자나 이런 공식들을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한번쯤 검사를 좀 해보세요. 시험장에서는 최대한 멘탈이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잘 써질 거예요.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그 슈퍼내추럴한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모의고사 때는요 한 번도 16페이지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장 가니까 관세법부터 무역실무까지 전체 다 답안지를 16페이지를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시험장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나올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멘탈 잡으시고 그런 모르는 문제나 문제가 어렵다고 떨지 마시고 결국 이 문제를 풀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화를 내시고 현지에서 화를 모두 다 답안지로 오로지 발산을 하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후회 없이 다 쓰시고 모르는 것들이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멘탈 접으면서 시험을 잘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 합격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다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르고 나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떨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 답안을 적으시면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두려운 자, 떠는 자, 자신이 없는 자가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1년이 됐던 또는 2년이 됐던 뭐 그 이상이 됐던 공부하느라 하고 엄청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의 노력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